또 민수 씨도 착하시다. 제주도 갔다 오셨어요? 네, 저희가 미얀마를 못 가가지고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아기 낳고 계속 집안에만 있으시죠? 제가 우울증처럼 집안에 네. 와가지고. 이 산후 우울증이 사실 네. 티 안 나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되게 힘들어했어. 우울증이 왔어요, 사실. 아기가 이제 자고 나면은 네. 밤에 조금 많이 울더라고요. 울 때가 좀 많았어요. 왠지 모르고 그냥 눈물 나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냥 이유도 없이 오빠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갔다 와서 안 울었었잖아. 그래서 도착할 때부터 계속 미얀마가 너무 비슷해서 느낌이 그쪽 나무가 딱 보니까 고향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집들도 조금 작은 집 규모, 작은 규모의 집, 조금 낮은 집 그런 게 좀 미얀마랑 많이 비슷한 이미지예요. 네, 그래서 정감이 가요. 어머, 이거 봐, 보경아. 보경아, 여기 이거 봐봐. 엄청 예쁘지? 꽃마다 꽃 의미가 있잖아. 동백꽃의 꽃 말이 뭔지 알아? 몰라.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봐요. 야옹! 사랑합니다. 이거봐요. 야옹! 공부 좀 했어. 엄마 대신 내 아바족 때려줄래? 차. 내 아바족 때려줄래? 차. 대놓고 닭살이실래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고백하시는 아니, 건가요? 좀... 네. 미안하오. 난 남자가 생겼어. 아, 그래도 활짝 웃으시네, 오랜만에 천천 씨. 어디 우리 애기 좀 볼까?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분? 큰일 오세요. 제주도 사세요? 아, 외가 방문하신 거였구나. 네. 아이고, 아이고,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지? 어떻게 저희 엄마가 여기 와 있어? 진짜 눈에 똑같이 생기셨다.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 애기 낳고 처음 봐요. 네, 결혼식 때 보고. 아이고, 어딜 왔어? 와, 그 진짜 무서워. 나 어떻게, 얼굴도. 나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걸 현미 아미노산으로 네. 이거를 이제 첨사부터 뿌리니까 네. 이렇게 감색이 나와. 아. 응, 감색이 나오면서 이게 해가 지거나 날이 어두면 불 킨 것 같아. 이게 브리스가 15브리스 나와. 네. 뭐 그냥. 그냥 제가 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 갈 때 좀 가져가. 임신 때도 계속 막 귤만 먹고 살았어요. 진짜 맛있어. 많이 보내주셨겠네 진짜 귤을. 그렇죠? 달콤해가지고 이 감칠맛이 이런 귤하고 틀려. 그렇죠. 맛있네? 근데 이거 어디에다가 끼는 거야? 이렇게 끼는 건가? 뭔가 어설픈데? 이거는 배워야 되는데? 이모 이거는 네. 어떻게 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가 뭐예요? 어디예요? 얘가 얘예요? 그건 이제 손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걸고 아 그냥 들어오네 저. 와 너무 행복해. 오 여보 엄청 잘 따고 있어. 큰 이모 10개 딸 때 여보 하나 따고 있어. 아, 장난 아닌데? 아무래도 난 그냥 일을 재밌게 할 거야. 오빠가 돈 벌어다 주는데. 우리 재밌게 일도 하면서 돈도 들어와. 잘 어울리네. 찬찬이가 또 저기에서 또 일을 하는 모습이. 그죠? 잘 어울려. 삼촌! 다 쳐다보시오. 아, 저기 조카. 우리 여동생 만며느리야. 여길 찾아왔네. 이리 와봐. 여기 찾아왔다고. 네, 오늘 날이 좋아서 참... 그 제 애기거든요. 9개월짜리인데 애기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면 건강하고 이쁘게 클까요? 조언 좀 해주시면.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이런 땅에도 내버렸어요. 네. 이런 데 기어 다녀야 건강해. 지금은 이런 데 놓으면 아픈다면서 안 놓잖아요. 저기로 기어 다니면서 우리 애는 흙도 먹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네, 자연에. 그래서 아들 데리고 왔어요. 일을 하려니까 바구니 같이 거기다 앉혀놓고 끈을 매서 거목 가기. 제주도는 애기 꾸덕이라고 있어.
거기서 흔들어줘. 그러면 얘가 차 타고 다니면 애가 잘 자듯이 흔들 그. 그러니까는 앉아서 막 실망들이 노래 불러주면서 아이고 어지러울 것 같아. 근데 그 실망해요. 거칠게 키우신다. 아 제주도 분들이 또 웡이요? 예. 웡이 자랑인데 그게 이제 제주 원대 그 뜻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네 전부가 자라하는 뜻인지 웡이 자랑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웡이 자랑. 그러니까. 왠지 깰 것 같아. 나쁜 놈들, 나쁜 사람들 저리 가라 하는 식으로 하면은 애기가 잠 잘 자. 좀 안정감이.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 애기가 우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조용하면 애기가 문소리만 나도 놀래잖아. 근데 그러지 말라고. 참 우리 어머님들 일하시면서 애 키우고 힘드셨겠다. 할머니서 오늘 약속하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쌀알을 먹으면 애들이 변비도 없어지고 이제 좋아진다고 그랬거든요. 분들에게 또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또 물어보시네요. 네, 지역별로 그래도 조금 다른 사상과 다른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뭐 또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고를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글로 쓰신 거 아니에요? 책을 쓸 때 참고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네. 저희도 잘 몰랐던 거거든요. 지역별로 육아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구나. 모든 게 본인한테 컨텐츠가 되는 거야 지금. 신기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와이프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아들 복용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책을 쓴다던가 아니면 개인 채널 운영한다던가. 사실 힘들거든요. 애 하나 그냥 보는 걸로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욕심을 내서 힘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막 이 악물고 막 글 쓰는 것도 계속하고 이런저런 거를 많이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저 스스로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고경한 말 포스트 맥도날드 진짜 자기 자신을 진짜 채찍하면서 하는구나. 많이 내줘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진짜 왜 줘? 열심히 하고. 애기만 잘만 봐줘도 이 친구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친구야 보니까. 네. 따뜻하게 데웠으니까 옳지. 눈자랑 이거 아빠가 한 건데 너 잘 안 먹네.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울 때가 좀 있어요. 한두 번씩. 근데 그게 산후 우울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거를 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도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티를 안 내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또 우리 육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아 맞네. 우리 민수 씨가 새우를 준비했는데 제가 해물을 되게 좋아해서 그렇죠. 새우를 유독 더 좋아해요, 많이. 만두야. 아빠 뭐 하는 거야? 아빠 엄마 좋아하는 거 그거 있어. 아빠 맛있는 거. 엄마 좋아하는 거 아빠가. 여보를 위해서 내가 다 먹었어. 아이고. 고생하시네. 추운데. 하루 종일 운전도 하고 힘들겠다, 완전. 마누라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힘들지? 괜찮아? 고맙다고 할 수가 없어. 왜? 어? 힘든 거 아니까 하루 종일 너무 안쓰러워.
어떻게 보면 미얀마 대신 여행을 온 거잖아, 제주도로. 응. 집 생각 많이 했니? 집 생각나지.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집 생각난다고 내가 지금 울고불고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소용없잖아. 나는 애 엄마가 됐는데 엄마는 강해야지. 첫 비행기 뜨면 가야지. 고경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내년에 갈 수 있겠지? 맞아, 갈 수 있어. 갈 거야. 가. One little ladybug and two little baby ladybug. 오, 알았어, 알았어. 엄마 안을 거야. 박스. 아, 이거 뭐야, 친다. 아, 네. 눈이 막. 어때, 아들 건데? 우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매워서. 아, ladybugs. Do you love me, cool baby? 이번 여행의 계기로 나도 열심히 더 노력할 테니까 행복한 가정 잘 이끌자. 그래. 우리 근데 행복한 가정 아니야?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하잖아. 복형이를 더 열심히.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나도 사실 알고는 있는데 너무 오빠를 내가 너무 애기같이 굴어서 그거는 내가 조금 성숙해지도록 노력할게. 근데 내가 삐지면 삐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삐졌다고 오빠가 바로 그렇게 막 그렇게 안 놀았으면 좋겠어. 그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사랑해 보고. 나도. 사랑해.